네, 영철의 안성맞춤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북 도민분들, 그리고 영천 시민분들, 그리고 또 은혜사 불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찾아주신 팬분들 반갑습니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탑세븐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십니까? 저희는 오늘 좀 이렇게 놀아드리러 온 거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있진 않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을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다들 실물이 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올라오면 키가 안 작아 보이는데 흥시, 지연이와 혜성이가 옆에 있잖아요? 160으로 보입니다, 키가. 그래서 혼자 올라오면 이제 덜 작아 보여요. 그래서 실물을 좀 보신 분들이 눈도 생각보다 안 작고 키도 안 작고, 예, 손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입도 안 튀어나오고 실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실물 괜찮습니까?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말씀을 너무 밥 먹듯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네, 저희가 이제 탑세븐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고 계속 쭉 해오다가 이제 탑세븐 활동이 끝이 나요. 네,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대표 은혜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초대해 주셔서 성훈이가 성훈이 만극합니다. 네, 저희 멤버들도 이렇게 다들 또 각자 도생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다 계신가요? 조실 법타스님, 회주 돈명 스님, 그리고 주지 덕조 스님, 그리고 또 우리 은혜사의 또 다른 스님들과 또 불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촬영 중이시죠? 막 이렇게 저희 뒤에 멋지게 또 꾸며주시고, 우리나라 대표 불교 방송 BTN 불교 TV가 개국 30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구본일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곧 한가위죠. 그래서 또 미스터트롯 2때 성훈군이 불러줬던 엄마꽃이란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좀 들고 왔는데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괜찮으셨나요? 네, 이제 또 명절이고 한가위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없나요? 앵콜? 오늘은 은혜사에 왔으니까 앵콜 말고 은혜사! 은혜사! 이렇게 세 번만 부탁드립니다. 가는 척 할게요. 네, 이렇게 또 성원에 힘입어 앵콜을 자우지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은혜사가 창건된 지가 1215년이 됐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1215년 1215 제 생년월일이 1215입니다. 그래서 은혜사의 딱 안성맞춤이죠. 네. 그래서 1215년 너무너무 이제 축하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천년고찰 은혜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오신 분들 올 한해 제가 첫 번째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좋다! 좋다라는 제목의 노래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탑세븐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제 메들리인데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곡이거든요. 이제 요게 호응이 좋으면 우리 주최 측에서 저희 탑세븐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막 따라 불러주시고 하면은
멤버들이 또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메들리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사 세 번 외쳐주십시오. 되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은 또 오늘 즐겁게 저희도 놀다가는 기분으로 인생 뭐 있나라는 곡으로 마지막 곡을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탑세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한 말씀씩 드릴까요? 혜성 씨? 네, 오늘 은혜사에서 저희 정말 짧았지만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이었고 저희 멤버들 이제 영천 시민분들 저희 보셨잖아요. 이제 아는 사이니까 어딜 가나 TV에 나오면 반가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 멤버들 아까 상도 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더욱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사에 오셨으니까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자, 손잡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후 공연부터는 이제 유료예요. 그래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료로 공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차렷!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앉아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앉아주세요.